안녕하세요. 어반K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도블록 사이로 피어나 있는 민들레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체로 민들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텔에서 나온 트라디오라는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약간 만년필 느낌도 나면서 그림을 그릴 때 굵기를 좀 굵게도 조정할 수 있고 비용은 뭐한 4,000원, 5,000원 정도 합니다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나름대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펜으로 드로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드로잉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담채화로 나중에 묽게 칠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민들레를 보면 저는 항상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도블록이나 도시의 변두리에서도 돌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라도 조금씩 이렇게 싹을 틔우고 나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주변이지만 이렇게 블록에서 꽃을 피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는 어쨌든 뭐 이렇게 고급진 수채화 종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스케치북 종이를 사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묽게 칠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세세하게 다듬지 않고 잉크가 번지는 효과를 같이 내보겠습니다. 모습을 세부적으로 다듬지 않고 보드블록 사이에
틈에서 이렇게 강하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펜과 수채화 물감이 같이 번지는 효과를 이용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